인천시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버이 사랑을 기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날 행사는 길놀이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축제마당, 가족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에 이어 효행자, 장한 어버이에게 표창도 수여됐는데요. 또한 장수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특별한 세족식도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 등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이 직접 장수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며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인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경로효층 사상의 미풍양속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축제에서는 의료검진과 함께 민속놀이마당,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3대 가족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